안녕하세요. 물고기춤 프로젝트를 맡게 된 김용천입니다. 물고기춤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한 아이의 은하는 이모인 자영의 집에 맡겨지면서 사촌 언니를 따라 춤학교에 다니게 되는데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춤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알아가게 됩니다. 춤을 배워가던 은하는 엄마와 겪은 사고를 정면으로 마주하려 노력하지만 자영은 사건의 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급기야 사촌 언니와의 불화로 인해 은하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데에 갈등을 겪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도 자신만의 춤을 추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아가는 은하의 이야기, 물고기춤입니다.